시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상승하락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살펴보고 계십니까? 네, 국내 증시 오늘 소폭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하락 전망 지금 해주시는 근거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이 사실은 증시에서 이유만 몇 가지인지를 찾자라면 사실 좋은 이유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닝 시즌 되면 대체적으로 증시 좋은 모습들 많이 나오죠.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통상적으로 70%를 보통 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어닝 시즌 기대감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외국인 매도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감소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이 이 거래를 연속 매수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국내에서 0.25% 금리를 올렸지만 영향은 좀 미미한 이런 영향을 본다라면 국내 증시는 하방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좀 다져져 있다라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국내 증시 하락 전망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죠.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하고 뒤에 붙는 단어가 반대되는 단어가 계속 붙죠. 피크 아웃 우려감 감소, 아니면 피크아웃 존재, 이렇게 나오면서 감소됐다. 그러니까 이거래일 전에는 미국 증시 올라갔고요. 다시 이제 부각이다. 그러니까 다시 기술주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부각이 됐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온 부분들. 그리고 국내 증시가 또 하락 전망한 이유 또 한 가지는 미국 증시 하락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가 2750 박스권 상단에 다시 또 다가가고 있죠. 확실히 최근에 보여지는 모습이 2700을 넘어갔을 때는 매수 강도가 현저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기관이 이 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지만 2666에 됐었던 그 다음 날에는 기관이 이 60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50포인트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근데 2700 위로 갔죠. 전일 같은 경우. 그랬더니 기관이 1500억 매수하면서 거의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메리트는, 주가 가격에 대한 메리트는 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들까지 봤을 때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세는 보일 가능성이 금일 같은 경우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당에 도달한 우리 증시. 이걸 뚫어내기에는 아직은 좀 그만큼의 재료성이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매수사 이미 들어오면서 올려 세웠기 때문에 매수의 연속성도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은 심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증시가 하루 휴장을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금일 같은 경우 나올 수, 이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일은 11조 원으로 거래대금이 10조 원을 3거래일 10조 미만이었다가 다시 한번 넘어섰지만 금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도 지났고요. 미국 증시도 하루 휴장이기 때문에 조금 심심한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지나고를 좀 사실 생각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실적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은 오늘은 좀 심심하겠지만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수 변동성 줄어든 상황에서 종목 고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고를 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종목을 선별할 때 지금 매수하고 있는 유일한 주체가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 이 호실적이 확실시 되는 종목들, 예를 들자면 뭐 정유주라든지 이 뭐 반도체라든지 뭐 최근에 또 자동차들 실적 좋아지고 있죠.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실적 좋아지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격리 기간도 짧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